어떻게 하나요? 요거 먼저 올려가지고 뽑고, 네.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해지를 합니다. 잠금을 이렇게 네. 올리고요. 이렇게 해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 넣어서 썰면 됩니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협착력이 딱 붙어 있는 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뒤에 부분을 이렇게 넣고요. 넘겨 보이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결합하는 거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딱 내려오면 됩니다. 물기 조절은 여기 스위치를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이렇게 얇게, 너무 잘 잘립니다. 그쵸? 짧을 경우에는 손을 안 다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다 잘랐습니다. 보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다 잘립니다. 전을 구울 거예요. 이렇게 쉽게. 너무 쉬워요. 팔안 아프고. 이렇게 보시면 얇게 호박전이 구울 수 있도록 나옵니다. 얇지요? 자, 채칼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잘 되죠? 자, 보세요. 아주 얇게 쉽게 채가 쳐졌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해야지 360도 돌리면 이렇게 색깔이 됩니다. 네, 채가 다 썰어져 나왔습니다. 당근 채 썰어 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우, 막 금방 막 꿉딱꿉딱해요. 쉽죠? 윈스 채칼로 제가 다 해서 썰어서 지금 전을 구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 비법인데, 네, 저는 부침가루, 튀김가루, 네, 밀가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넣고, 깨를 넣고 구운 게 저는 전이 아주 맛있습니다. 저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맛나게 구워집니다. 한번 저처럼 밀가루 없이 해보세요. 무, 채를 쳐서, 네, 무를 무칠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요만큼 남았을 때, 이렇게 넣어서 손을 안전하게, 자,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가 진짜 너무 쉽게 됐습니다. 예. 좋죠?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죠? 요거를 더보기란가 댓글, 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내면 열리고요.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돌리면 잠가집니다. 채칼로 만든 무생채입니다. 네, 아주 잘 되었죠?